오늘 본선 거의를 맞아 뉴욕과 뉴저지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27명의 한인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만큼 결과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금융사기 의혹 관련 민사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사기 혐의 재판을 정치적 마녀 사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규모 이직 사태로 어려움을 겪었던 미국 기업들이 이제는 퇴사자 수가 줄어들면서 새로운 고민에 빠졌습니다. 반유대주의 확산에 유대인 커뮤니티 내부의 두려움이 커지면서 유대인들의 총기 구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뉴욕 맨하튼 세계무역센터 인근 맨홀에서 녹색 형광 액체가 유출되는 현상이 관측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본선 거의를 맞아 뉴욕과 뉴저지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오늘 밤에는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27명의 한인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만큼 결과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뉴저지 한인정치 1번지 팰리세이즈 파크 투표소. 조용한 가운데 투표소를 찾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각 후보 측 캠페인 관계자들이 투표소 앞에서 마지막까지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뉴저지주는 이번 선거에서 주 하원 후보 1명, 시장 후보 3명, 시의원 후보 13명 등 총 27명의 한인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뉴욕시는 이번 선거에서 시의원 51명 전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23선거구 린다리와 26선거구 줄리원의 재선 성공 여부가 주목됩니다. 오늘 선거 관련 핫라인을 운영한 시민참여센터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차분한 가운데 투표가 진행됐고 투표소 위치를 확인하는 전화가 대부분이었으며 뉴저지에서 투표용지 기표 오류 신고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문의가 온 전화는 이제 투표 장소를 잘 모르겠다고 또 하나는 에세스 카운티에 있는 한인 한 분이 전화를 하셨는데 이 투표를 하고 나니까 그 뒷면에 있는 본인이 원치 않았던 교육위원에게 그 자동으로 이렇게 이 퍼머넌트 마크를 쓰니까 이 완전히 그냥 그 사람이 투표되는 것처럼 나와갖고 그 투표 용지를 바꿨다고 하는데 오늘 오전 6시부터 시작된 본선거는 뉴저지주의 경우 조금 전 8시에 투표가 종료됐고 뉴욕주는 잠시 후 9시에 끝이 납니다. 오늘 치러진 선거의 결과는 오늘 밤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뉴저지주의 경우 후보 간의 표차가 근소하면 선거일 이후 잠정 투표 결과에 따라 당락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뉴욕시 맨하튼 지방법원에서 열린 금융사기 의혹 관련 민사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미국 전직 대통령의 재판 증언은 108년 만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사기 혐의 재판을 정치적 마녀 사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맨하튼 법원에서 열린 증언에서 자신을 기소한 뉴욕주 검찰총장 레티샤 제임스를 정치적 재앙이라 칭하고 편파적인 판사를 비판했습니다. 또 재산 부풀리기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며 자신의 부동산 사업 가치가 자산 평가액보다 수십억 달러 더 가치가 있다면서 은행과 보험사를 속였다는 기소를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이어 자신을 기소한 민주당원인 레티샤 제임스 뉴욕 검찰총장이 사기를 벌인다며 특유의 거친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이에 아서 엔고론 판사는 재판이 정치적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트럼프 측 변호사에게 그를 자제시킬 것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증언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 엔고론 판사는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심 판사가 편파적이라고 비난한 것과 관련해 재판 관련 발언 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면서 두 차례에 걸쳐 1만 5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판 후에도 엔고론 판사가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고 비난하고 자신은 검찰이 주장하는 재산 부풀리기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은 회계사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지시한 것이 전부라고 해명했습니다. KBN 뉴스 오동윤입니다. 일자리 시장에서 또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대규모 이직 사태로 어려움을 겪었던 미국 기업들이 이제는 퇴사자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새로운 고민에 빠졌습니다. 노동부의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해 4월 총 퇴사율은 3%였지만
올해 9월에는 석 달 연속 2.3%를 기록하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데코와 같은 인력 서비스 회사들은 최근 근로자들 사이에서 현재 직장에 머물고자 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아데코가 지난달 공개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현 직장에 머물고 싶어하는 근로자의 비율은 지난해 61%에서 올해 73%로 상승했습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자신의 현 직장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아데코의 CEO 데니스 매추얼은 인력의 자연 감소가 줄고 있으며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근로자들은 바깥 환경을 조심스러워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팬데믹 기간은 사무직 노동자들이 더 나은 임금이나 근로 조건을 찾아 떠나면서 대사직 시대로 불렸는데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진 겁니다. 이와 동시에 몇몇 대기업들은 낮은 퇴사율로 인해 인력을 추가로 감축해야 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고심 중입니다. 실제로 모건 스탠리와 웰스파고는 퇴사율이 낮은 것이 최근 몇 달간 이루어진 해고의 일부 원인이라고 전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페링지학과 같은 기업들도 올해 들어 퇴사하는 직원 수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실업률은 3.9%로 여전히 역사적 저점 근처를 유지하고 있지만 비농업 부분의 고용 증가율은 9월에서 지난달 사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기업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매출 감소와 연말을 맞이해 추가 인력 감축이 필요한지 아니면 다른 전략을 마련해야 할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직원들의 사기 저하를 우려해 해고 대신 계약 만기 전에 일정한 보상을 주고 자발적인 퇴직을 유도하는 바이아웃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경향도 보이고 있습니다. 고금리와 인플레이션으로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신용카드를 주요 자금 조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계 소프트웨어사 인투이트의 보고서에 따르면 상당수의 중소기업들이 지난 1년 동안 신용카드를 주요 자금 조달 수단으로 사용하며 의존해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의 약 30%가 신용카드를 주요 자금 조달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폭스 비즈니스는 2021년 인플레이션의 고공행진이 시작된 이후 이런 추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고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중소기업의 월간 신용카드 사용이 평균 20%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11차례에 걸쳐 금리를 연속해서 인상했고 제로에 가까운 수준이었던 금리는 불과 1년 4개월 만에 5.25에서 5.50%로 급등했습니다. 이런 금리는 중소기업들의 대출 이자 부담을 증가시키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켰습니다. 실제로 전국 독립기업연합회의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사업자의 24%가 대출 이자 부담 증가를 어려움으로 지적했습니다. 또 중소기업의 45%는 비용 상승을 가장 큰 과제로 꼽았고 12%는 수요 약세, 13%는 저가 경쟁 업체를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지난해 6월 9.1%로 정점을 찍은 이후 상당히 둔화됐지만 여전히 3%대로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웃돌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 상황이 중소기업들에게는 계속해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지난해 뉴욕시에서는 매물로 나온 주택 중 상당수가 새 주인을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시내 매물 리스팅 기간도 전국 평균의 6배에 달했고 전체 3분의 1은 아예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뉴욕시의 주택시장이 얼어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시 기반 부동산 업체인 스트릿 이지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이 업체에 등록된 3만 9천여 개의 주택 매물 가운데 9,845개, 35.7%는 팔리지 않았습니다. 거래가 성사되기까지의 기간도 평균 89일로 전국 평균인 15일과 비교하면 무려 6배에 달하는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집을 파는데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상황은 여러 요인에 기인하는데 특히 지난해 모기지 금리 상승으로 인한 주택 구매 수요 감소가 큰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스트리디즈는 금리 상승에 시장이 서서히 적응하면서 올해 1분기에는 남아있던 매물이 하나둘 소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지난 2분기 판매되지 않은 주택은 전체 38.2%를 차지했지만 올해 1분기엔 29.2%까지 떨어졌습니다. 한편 주택 판매 부진에는 뉴욕시의 높은 집값도 한몫을 했습니다. 부동산 업체 진로에 따르면 뉴욕시 집값의 중위 가격은 109만 5천 달러로 전국 평균의 거의 3배에 달합니다. 또 대부분의 매물이 코업이나 콘도, 타운하우스인 점도 거래를 더 까다롭게 만들었습니다. 코업은 구매자의 재정 상황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고 콘도와 타운하우스는 비슷한 규모의 일반 주택에 비해 비싸기 때문입니다. 한편 스트릿 이즈는 가격 경쟁력이 있는 매물, 즉 시장 가격보다 낮게 책정된 매물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거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장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매물도 비교적 빠르게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지난해 거래 결과를 보면 가격이 비교군보다 1% 비싼 경우 판매 확률이 8.8% 감소했습니다. 또 매물이 나와 있는 기간이 하루 증가할수록 판매 확률은 최대 0.1%포인트씩 감소했습니다. 또 판매자 직거래보다는 중개인을 통한 거래가 성사될 확률이 37.9% 높았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주 일원 병원들의 안전성이 지난해보다 떨어졌습니다. 병원들의 안전 등급이 하락했다는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환자 안전을 위한 비영리단체 리프록은 어제 병원 안전 등급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올해 뉴욕주에서는 병원의 10.7%가, 뉴저지주에서는 35.8%가 A등급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는 뉴욕주 병원의 13%, 뉴저지주 병원의 51%가 A등급을 받았었는데 A등급을 받은 병원 비율이 대폭 감소한 겁니다. 특히 뉴욕주는 전국 평균인 30%에도 못 미치는 수치를 기록하면서 안전성 면에서 상당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 A등급을 받은 병원으로는 사우스슈어 대학병원, 사이오셋 병원, 맨하튼 브루클린, 롱아일랜드, NYU 랭곤 병원, 롱아일랜드 주이시 포레스트힐 등입니다. 한인 밀집지역에 위치한 뉴욕 프레스비테리언 퀸즈병원은 B등급, 플러싱병원은 D등급을 받았습니다. 뉴저지주에서는 해켄색 대학병원, 잉그루드병원, 벨리병원 등이 A등급을 유지했습니다. 해켄색 팰리세이즈 병원과 만머스 메디컬 센터는 B등급을 받아 지난해 A등급에서 한 단계 내려왔습니다. 레아 바인더 리프록 사장은 팬데믹 기간 중 병원들의 감염 예방 조치는 개선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의 헬스케어 경험 만족도가 감소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뉴욕주는 환자 경험에 대한 조사에서 5개 지표 가운데 간호사 소통과 직원 응답 등에서 최악의 주에 선정됐습니다. 팬데믹 이후 지속된 인력난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리프록이 부여하는 병원의 등급은 의료 과실과 부상, 감염, 사고 등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A부터 F까지 부여됩니다. 자세한 평가 내역은 리프록의 홈페이지 hospitalsafetygrade.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 맨하튼 세계무역센터 인근 맨홀에서 녹색 형광 액체가 유출되는 현상이 관측됐습니다. 액체의 정체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뉴욕 맨하튼에서 세계무역센터 인근 맨홀 근처에서 녹색 액체가 분출돼 주변을 초록색으로 물들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세계무역센터 인근에서 처음 발견된 이 형광 액체는 시민들 사이에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시민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 현상을 촬영한 사진을 올리며 뉴욕시에 설명을 요구했고, 이 게시물은 2,500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8,000 회 이상 공유되면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도로변에는 초록빛을 띠는 물 웅덩이가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게시물이 화제가 되면서 누리꾼들은 다양한 추측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일부 누리꾼은 이 현상이 배관 누수감지 작업 중 사용되는 무해한 형광 녹색 염료 때문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녹색 액체의 정체가 배관 누수감지 작업을 위한 녹색 염료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형광 염료는 배관의 누출을 찾는 데 자주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녹색 액체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해 뉴욕시는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뉴욕에서 녹색 액체가 목격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3월에는 브루클린의 한 지하철역에서 초록색 물질이 발견됐는데 이때는 지하수도 시스템을 점검하던 중 누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보다 앞선 2019년 미시간주 고속도로에서도 녹색 액체가 발견된 바 있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이 녹색 액체가 1급 발암 물질인 유가 크로뮴이 섞인 지하수라고 추정했기 때문에 뉴욕시의 정확한 공식 입장이 있기 전까지 주민들의 우려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오늘 매트 한국실 설치 25주년을 기념해 계보 매트의 한국 미술이라는 이름의 특별전을 개막했습니다. 전시장 입구에는 현대 한국 화가 서세옥의 추상 수묵화, 사람들이 설치됐습니다. 대각선의 짧은 획을 반복해 한자 사람을 겹쳐놓은 듯하면서도 산을 그린 풍경화로도 보이는 이 작품은 이번 전시회 주제인 사람, 선, 장소, 사물을 모두 담고 있어 매트는 이 작품을 전시회에서 가장 먼저 눈이 가는 곳에 설치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서세옥이 주도한 실험적 한국 화가들의 모임, 묵림회 출신인 권영우의 무제를 전시회 포스터로 사용하는 등 한국화의 뿌리를 둔 추상미술의 경의를 표했습니다. 매트미술관의 한국특별전은 내년 10월까지 이어집니다. 뉴욕시는 내년 말까지 전기자전거 보유량을 2배로 늘리고 최소 2개의 전기충전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운영지역도 확장해 앞으로 브루클린 디트마스 공원 및 플랫부시, 퀸즈의 잭슨하이츠, 코로나, 엘머스트 등에서도 이용 가능할 전망입니다. 더불어 요금제를 개편합니다. 내년 1월부터 모든 연간 멤버십 가입자는 신규 갱신 여부에 상관없이 전기자전거를 60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 이용 비용에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스테이션에 전기자전거만 남아있을 경우에는 추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전기자전거에도 일반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요금 상한을 적용해 회원은 분당 24센트, 비회원은 36센트를 초과할 수 없게 됩니다. 매년 16만 명의 목숨을 뺏어가는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 유아용 백신의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생후 8개월 미만 모든 영유아와 중증 RSV 감염 위험이 높은 생후 8에서 19개월 어린이에게 접종을 권장했지만 RSV 시즌이 시작되며 니르세비맙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자 제한된 공급량에 대한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CDC는 중증 감염 위험이 높은 생후 6개월 미만 영아와 기저질환이 있는 등 면역력이 약한 영아에게 우선적으로 투약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RSV는 전국 1세 미만 영아의 입원 원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5세 미만 어린이 중 매년 5만 8천 명에서 8만 명이 입원하고 100에서 300명이 RSV로 인해 사망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심각한 경영난을 겪던 사무실 공유업체 위워크가 어제 뉴저지 연방법원에 파산 보호를 위한 챕터 11을 신청했습니다. 위워크는 상업용 건물 전체나 일부 층을 장기 임차한 뒤 이를 쪼개 월간 단위로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공유 사무실이란 개념을 도입해 전통적인 사무실 형태의 개념을 깨뜨렸습니다. 위워크의 기업 가치는 2019년 470억 달러로 평가됐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재택근무가 확산되면서 많은 기업이 임대 계약을 종료해 경영난에 빠졌습니다. 이어진 경기 침체로 많은 계약업체가 문을 닫으면서 위워크의 경영난을 가중했습니다. 파산 신청 자료를 보면 위워크는 100억에서 500억 달러에 이르는 부채를 신고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화창하지만 밤에는 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7도, 섭씨 8도, 밤 최저 기온은 43도, 섭씨 6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흐린 가운데 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요일 역시 흐린 가운데 오전 한때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We 동부 최대 한인 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